안녕하세요. 한밤중에 어디를 이렇게 갔냐고요? 죄송하지만 한밤중은 아니고 아침 일찍에 7시 전이었는데 완전히 밤중 같아요. 한밤중 같아요. 라이트 반짝 켜고 지금 잡으러 가고 있는데 탕나요 실은 차가 지금 서있네요. 이걸 하차하러 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현장이고 또 골목길이기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좀 받을 것 같아요. 골목길에서는 아무래도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엄청 신경쓸 게 많잖아요. 골목길에서는요. 다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죠. 이 정도면 심야 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캄캄합니다. 근데 이번 겨울에는 다행히도 춥지가 않아서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캄캄한 데서 춥기까지 했으면은 일하기가 싫어요. 근데 오늘 다행히 춥진 않습니다. 문을 활짝활짝 열어놓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낫죠. 저는 작업할 때 되도록이면은 양 문을 전부 다 열어놓고 작업을 해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소통을 위해서죠. 그리고 밖에서 나는 소리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죠. 현장 역시 깜깜하기는 뭐 똑같습니다. 현장 도착했는데 뭐 가로등 하나 없죠. 저 왼쪽에 보면은 조립식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데 현재 철골까지 올라가 있고 여기다 이제 판넬을 붙이러 작업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옆에 이제 판넬을 놓기 위해서 현장 정리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깜깜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들도 잘 안 보이죠? 이곳은 지금 골목길이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골목길이다 보니까 이 하차 작업할 만한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지게차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애 좀 먹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데 작업하는 게 일은 솔직히 힘든 일은 아니에요. 판넬 내리는 거 그거 뭐 간단하죠. 근데 이제 부피도 있고 판넬 같은 경우는 중량은 많이 안 나가요. 판넬은요. 근데 부피가 있어갖고선 좁은 곳에서 일하기는 상당히 난해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어떻게 하차를 해야 될지 지금 이 반장님하고 지금 의논을 하고 있어요. 화물차 갖다 어디다 세워놓고 또 어디서 하차를 해갖고 판넬은 어디다 내려야 될지 요걸 이제 뭐 연구하는 겁니다. 연구원은 아니지만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떻게 놔야 될지요. 엄청 난해하죠 지금. 지금 머리 나쁘면은 고생한다고 차 잘못 세워놓으면은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리저리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물차 한 대는 벌써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돌려갖고 지금 다시 나오고 있어요. 화물차를 잘 세워야 될 텐데 정말 고민입니다. 어떻게 오늘 일도 잘 끝날까요? 어떨까요? 모르겠습니다. 찾다 이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한 대 다른 데로 이동시키고 나니까 지게차가 들어갈 공간이 있을 것 같아요. 차를 한 대 보내고 이제 그곳에 가갖고 풀륜간 하나 있는 걸 치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풀륜간은 여기 소장님이 남은 거라고 저보고 가져가라 그랬는데 갔다가 놀 데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안 가지고 갔거든요. 현장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필요 없는 자재들은 좀 가져가라 그러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요건 뭐 이제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가져가라 그랬는데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요 훌륭한 치우고 나니까 이제 지게차가 간신히 한 대 들어갈 공간이 나와요. 그럼 이제 거기서 제가 기다리고 있고 화물차 들어오면은 판넬을 떠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도착하면은 이런 좁은 골목길에서는 이제 현장이 좁은 골목길에 있으면은 이 하차하는 게 그 하차하는 자리 잡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요거 자리 잘못 잡아놓으면은 정말 작업하기 힘듭니다.
우리 이제 영업용 지게차 같은 경우는 덧발이 길이가 막 2300, 2.3m 막 이러다 보니까 지게차 총 길이가 5m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만큼 넓은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판넬을 떠서 내려서 이제 운반을 해야 될 거 생각해서는 정말 자리 선정을 잘해야 돼요. 지금 괜히 저부터 지게발이 또 걸려 넘어가실 뻔했죠. 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좁은 틈으로 파고 들어갔는데 다행히 뒤쪽은 이제 철근이 깔려 있어갖고 철근이 아마 밟아도 괜찮잖아요. 뒤에 이제 목 같은 거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뒤쪽에 한번 가서 또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는 연구를 해서 연구원이고 지금 또 조사를 하니까 조사원이죠. 최대한 그 하차하는데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그리고 이제 좌석판을 깔고 있어요. 판넬 다치지 말라고 좌석판을 깔고 화물차가 들어오고 있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물차는 앞에까지 와있죠. 저도 이제 야간 작업등까지 켰습니다. 높이 쳐들어가도 갖고 화물차를 실은 그 화물차가 앞에까지 오도록 만들어줘. 제가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빵 하고 시험을 해줍니다. 이런 경우 대체적으로 한 번에 뜨면 좋은데 한 번에 못 뜰 경우는 이제 하나씩 뜰 수밖에 없죠. 공간이 좁은 데서는 무조건 한 번에 뜨는 게 최고 좋아요. 제가 들고 있으면 이제 차가 빠질 거예요. 이때 뒤쪽 판넬들이 잘 들렸는지 약간만 들어갖고 확인을 한 다음에 들어줘야 돼요. 이때는 이제 안 보이니까 내려서 보든지 밖에 작업 보조자한테 이제 봐달라 그러시면 돼요. 일단 앞에다 내려놓고 판단하면 이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는 다시 또 화물차가 들어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다 놔둬서는 안 돼요. 판넬을요. 제가 작업할 공간은 거기 한 군데 밖에 없어요. 하차의 공간은요. 지금 이 판넬이 길이가 좀 짧은데 더 긴 판넬은 여기 들어올 때도 참 애를 먹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이 지금 이 부분은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울퉁불퉁해요. 아침에 살짝 얼어있어서 아주 신경을 기해야 됩니다. 저 위로 건물 위로 이제 한 단 올려주고 그것도 이제 두 단 더 한번 떠갖고 그 앞에다 또 한 단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차할 수 있는 공간은 딱 한 군데이고 요 이제 판넬 쓸 곳은 저 앞에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하차를 해갖고 다시 운반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는 건물 철골이 서 있고 왼쪽에는 콘테이너가 하나 서 있어갖고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화물차 또 한 대 들어오고 있죠. 자, 제가 또 다시 가서 자리를 잡고 나면은 저 화물차가 오른쪽으로 안에 들어가면 조금 넓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 가갖고 화물차를 돌려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화물차 들어가고 다시 또 저는 제자리로 가서 자리를 잡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죠. 자, 준비 끝났습니다. 어느새 이제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죠. 어렴풋이 이제 여명이라 그러죠. 이 시간에 갔다가 해가 살짝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갖고 우리 쪽을 비춰주고 있죠. 여명. 여명의 눈동자라는 게 갑자기 떠올라가네요. 최시라씨 나오는데요. 아주 정민의 드라마였죠. 이건 역시 한방에 뜬 게 제일 좋아요. 한방에 떠서 내려놓고 그 다음 이제 그 자리에서 또 다시 운반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이럴 경우 앞뒤에 판넬이 크기가 틀려요. 길이가 이제 조금 들어갔고 떠지는지 안 떠지는지 확인한 다음에 비뜨고 차를 빼죠. 자, 아까 같은 똑같은 작업입니다. 다시 화물차가 있던 곳에 하차를 해놓고 요거를 한두 단씩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판넬이 길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높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왼쪽에 콘테이너가 있는데 그 콘테이너보다 높이 들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높이 들고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위험하지 않은데 여기 지나가면 이제 비포장도로잖아요. 비포장도로는
겨울에는 땅이 단단히 얼어갖고선 지게차가 편안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해주죠. 아주 아주 불편합니다. 아까 거 올려놓은 건지 벌써 손으로 다 까대기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 판넬을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판넬은 이제 부피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죠. 다 스트로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얇은 철판 앞뒤로 되고 가운데 스트로플이 들어있기 때문에 부피만 크지 아주 가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기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게발이 이제 보통 지게발로 이 판넬 뚫어 들어갈 때 보면은 저 판넬은 대부분 1m 짜리에요. 1m. 그러다 보니까 지게발 저 이제 자삭 붙여놓은 거 보면은 맨 앞에 파란 게 50cm, 뒤에 파란 게 50cm 해서 1m거든요. 그것만 이제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뒤에 판넬 안 건드리고 잘 들어갈 수 있어요. 요 1m 딱 안 들어가도 한 90cm만 들어가도 이 판넬 뜨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높이 들어야 되고 땅이 불편한 땅, 뭐 단단하다거나 뭐 좌우로 뭐 기울었다거나 할 때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주는 게 좋겠죠. 지게발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건은 안전해요. 그 대신 이제 뒤에 지게발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예상을 하고 항상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건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당 내릴 때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판넬이 수평으로 낮은 게 아니고 비스듬히 낮아 있기 때문에 지게발 들어갈 때 한쪽은 구멍으로 들어가 한쪽은 판넬을 찌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좀 약간 쉽게 들어가려면 발을 모아갖고선 발을 모으면은 높낮이가 그 오차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태로 들어가서 다시 발을 벌려고 뜨게 되면은 조금 안전하죠. 이제 세 번째 차가 왔어요. 이 차는 또 언제 가서 돌려놨는지 모르겠네요. 그 세 번째 차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화물차를 정확한 위치에 정차를 시키고, 아 이번에 판넬이 한 번에 뜰 수 없겠네요. 작은 판넬이 나눠져 있어갖고 그럴 때 뭐 이제 한 무대기씩 떠야 되겠죠. 화물차가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또 별 문제는 아닙니다. 한 무대기만 떠갖고 높이 들어갖고 차를 빼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갖다가 먼저 갖다 놓습니다. 원하는 위치에요. 원하는 위치에 한 번에 못 놓게 되면은 뭐 조금 넓은 곳, 작업하는데 지장 없는 곳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런 건 뭐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현장이 다 틀리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지게차 발을 보면은 파란색이 끝까지 다 안 들어갔죠? 한 80cm 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가능하죠. 이거 판넬은 짧고 가볍잖아요. 이거 이제 한 70cm 들어가도 별 지장이 없어요. 또 이제 운반하는 거리가 멀지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m 딱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에 또 작은 판넬도 한번 뜨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뜨면 될 것 같아요. 긴 판넬이니까요. 이 판넬 작업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가장 주의할 것은 지게발 들어갈 때 판넬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번엔 한 번에 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최대한 넓게 벌려주고 렌타 잡아갖고 떠주면 이제 화물차가 빠지면 그 자리에 내려옵니다. 맨 처음에 이제 현장 도착하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랬죠? 어디서 하차를 할 것인지. 물론 공간이 넓은 곳, 뭐 운동장이나 뭐 넓은 창고 같은 데서는, 주차장이 넓은 곳에서는 그런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런 식으로 좁은 골목길에 자재도 여기저기 쌓여있고 현장 컨테이너도 있고 또 판넬도 놔야 될 곳이 마땅치 않고 그러면 연구를 해야 돼요. 틀림없이요. 그래서 연구를 한 다음에 어디서 이제 하차를 해야 되는데 하차하는 곳에 무슨 또 못이나 자재 같은 게 없는가 또 조사를 해야 돼서 또 조사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넬을 어떻게 뜰 것인가 그 연구하고 조사했으면 이번에는 이제 머리를 잘 써갖고선 잘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아 이제 판넬 다 내려놨는데 무슨 닭파이프인가봐요. 또 한 다발이 왔습니다. 저것도 이제
손으로 내리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죠. 다시 현장 정리 조금 한 다음에 파이프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파이프 내릴 자리 때문에 아까 내려놓은 판넬을 위치 이동을 조금 해주는 중이에요. 사람들이 작업하기 좋게 만들어주시고 있죠. 아,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요 현장은 작년 12월에 다 끝났어요. 그 현재 이제 결제도 다 끝났고 나머지 내장 작업은 제가 안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판넬 하시는 분하고 처음 골조 세울 때 목수분들 이제 그 분들 자재만 내려주고 저는 이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저기 있는 현장 컨테이너는 누가 실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작은 현장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지게차를 전환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그 화물차가 다시 후진을 해야 되는데 왜 저 앞에까지 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지게발 들고 서 있으면은 학창시절에 그 벌 받는 느낌이 들어갖고 아주 안 좋죠. 자, 이제 들어왔고 부자재부터 한번 내려주고 그것도 두 번에 떠야 되네요. 부자재 간단히 한번 내려놓고 파이프를 한번 내리면 작업은 끝이네요. 깜깜한 밤중에 와갖고 지금 날이 많이 밝아졌죠. 상당히 오래 작업한 듯 하지만 사실은 뭐 한 시간 조금 더 걸려갖고 두 타임 작업을 했습니다. 이 넓은 그 운동장에서 이거 작업하면은 한 30분도 안 걸릴 작업이죠. 금방금방 할 작업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하차하는 공간도 여의치 않고 또 하차해서 판넬 놓는데도 머리 잘 써서 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간 거예요. 자, 이번에 파이프 하차입니다. 이거 한 다발이니까 간단하죠. 요거는 이제 하차해갖고 뒤돌려치기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뒤돌려차기가 아닙니다. 뒤돌려치기. 뒤로 그냥 180도 돌아갖고서 철근이 얹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앞에다 놓으라 그래서 이렇게 놨거든요. 근데 이제 소장님이 여기다 주차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다시 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끝났는 줄 알았는데 우리 소장님이 여기 주차 공간이니까 이렇게 놓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선 다시 저 파이프를 철근이로 올려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겨울만 같으면은 살만하죠? 고생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